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과연 미백 화장품 중에 비타민C 성분과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을 동시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화장품을 고를 때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혹시 비타민C가 충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를 병행 사용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소문에 의하면 비타민C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여드름 의약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벤조일포옥사이드와 트레티노인을 같이 사용할 때 성분들이 상충하면서 서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가 각자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돼서 미백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래 처음에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보려고 했던 그런 효과들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니코티닉 애시드, 즉 니코틴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비타민C 화장품과 나이아신아마이드 화장품을 같이 사용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타민C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같이 사용했을 때, 병행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고온에서 장시간 동안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를 계속 결합시킨 상태로 놔두었을 때 문제가 유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환경이 그렇게 고온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온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같이 사용했을 때 장기간에 걸쳐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가 계속 충돌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상충하여 서로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생성되는 것이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비타민C 순수 형태의 비타민C 제품을 사용하시지 않고 비타민C 순수 제품이 아닌 비타민C 유도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타민C 유도체 성분과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함께 병용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고온에서 뭐 장시간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코빅 애시드처럼 그런 나이아신아마이드와의 그런 상충 관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타민C를 사용했을 때 사용자의 피부에 부작용이 유발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함께 사용했을 때그 자극이 커지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유발할 수 있는 자극과 비타민C가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이 합쳐져서 중첩 자극이 되어서 우리 피부에 많은 양의 부담을 유발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부분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면서 비타민C도 함께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특히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그리고 비타민C를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C 화장품이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C가 효과적으로 우리 피부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화장품의 산도가 pH가 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성이 된 비타민C 앰플이나 여러 가지 비타민C 화장품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서 우리 피부의 pH는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 산성이 더해지게 되면서 따가움을 느낄 수도 있고 자극을 느끼게 돼서 오히려 이것들을 알레르기로 인식할 수 있거나 혹은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피부에 잘 맞는 성분에 따라서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는
잘 맞는 성분 하나를 골라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비타민C보다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잘 맞아서 나이아신아마이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본인 피부 타입에 잘 맞는 그리고 피부 컨디션에 잘 맞는 미백 성분을 찾으셔서 그 성분을 단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병행 사용하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성분이 모두 잘 맞다 하시는 경우에는 두 성분을 모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화장품의 사용 그리고 화장품 사용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봐야 되고 우리 피부에 맞는 성분이 어떤 것인지 잘 연구를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